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간 지배법, 마음 통제법입니다. 9월 모평 1등급을 위한 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시간 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 내 문제를 풀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1등급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1등급 결과를 보면 80점대 초반이죠. 이 말은 4%에 속하는 1등급의 학생들조차도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국어를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모든 공부 방법을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 통제법입니다. 자, 우리 국어는 1교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것이 다른 영역과 다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6페이지나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는 압박감은 엄청난 읽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당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 다시 말한다면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과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영역의 문제풀이 순서를 이제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체인우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문제풀이 순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언제나 제 주장이나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제가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분명히 1등급이 80점대 초반입니다. 9월은 90점대 초반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년 동안은 80점대 초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표가 100점이 아닌 이상 1등급은 생각보다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2등급도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나는 내가 푼 문제들을 다 맞추고 몇 개의 지문을 날렸어도 최소 2등급은 되겠네? 라는 편안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에서 1페이지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풀어서 미리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점수를 확보해 놓자는 것이죠. 내가 지문을 못 읽거나 못푼 것들은 어차피 남들도 못 읽는다. 그렇다면 내가 자신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풀어 놓으면 내가 최소 2등급은 확보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페이지부터 풀지 말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쉽다고 느끼고 자신 있다고 느끼는 것부터 풀라고 권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이거는 추천일 뿐이고 여러분은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가 문학부터 풀기를 권합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자, 현대시 고전시가는 왜 먼저 풀어야 하는가? 현대시나 고전시가가 EBS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EBS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가 문학은 역시 보기라는 비문학 지문에서 이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긴장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 내가 아주 쉽고 빠르게 이 짧은 보기 지문을 기준으로 내가 이 작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문제도 보기를 기준으로 다른 문제도 빠르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문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도 찾고 내가 점수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산문 문학을 풀 친구들은 풀어도 되고, 산문은 지문이 길어서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일 뒤로 밀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문학에 자신이 있다면 산문 문학을 두 번째 영역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문제들도 똑같이 보기가 주어지고 줄거리가 주어집니다. 보기랑 줄거리, 그리고 그것을 풀어낸 선택지를 보면 이 소설의 핵심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풀 때 내가 핵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 독해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만 찾으면서 빠르게 당연히 하면서 여러분은 빠르게 읽어가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시간문학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EBS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 상관 우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보기에서 다 말해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합법작문이나 엄매 선택하는 친구들, 요거는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풀어서 점수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론. 독서론, 비문학에서 독서론이 쉬우니까 독서론 지문을 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문학 영역, 과학기술, 경제나 법 또는 인문지문에서 여러분이 평상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나머지 영역들은 가장 어려운 거니까 내가 어차피 이걸 풀어도 틀렸거나 또는 내가 이 어려운 걸 먼저 풀어서 나머지 자신 있는 걸 못 풀었다면 점수가 깎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못 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역별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제가 문제 푸는 순서를 강조한다고 했죠? 문학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문학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가 보기 문제. 보기에 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고전시가라고 할지라도 체인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고전시가 작품을 정리, 암기하고 있지 않죠. 자, 보기에서 현대어로 자세히 풀어주고 있고 그걸 더 자세히 풀어준 보기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이 고전시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가장 먼저 보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감상, 시험 문제가 있더라도 보기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두 개 문제를 풀고 나면 이들의 내용상 공통점은 저절로 나오니까 풀면 되고 표현과 발상, 표현 방식은 실형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눈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순서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문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산문 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주 쉽습니다. 일단 똑같이 역시 보기가 있고요. 줄거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줄거리 반드시 먼저 보시고 줄거리랑 보기의 선택지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정리, 핵심입니다. 소장룡이 나오고 지주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들은 소장료로 갈등하네? 라는 것들을 인물, 줄거리, 보기를 통해서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먼저 풀었다라면 이제 특정 A달라 특정 기억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보기를 기준으로 그 부분만 가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 다음에 윗글 전체 일치 문제, 감상 문제가 나오면 앞에 보기랑 특정 단락 문장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에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우고 앞에 두 문제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을 찾으러 빠르게 독해 가는 거예요. 지문을 가더라도 빠르게 그 나머지 선택지만 찾으러 가는 거지 독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독해하고 나면 당연히 서술 방식도 풀리게 되겠죠. 또는 이 방법이 싫으면 무조건 줄거리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거를 토대로 감상 문제로 바로 갑니다. 감상 문제로 바로 가면 여기에 역시 인물들의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서 줄거리랑 보기로 감상의 선택지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지울 수 없더라도 이 다섯 개를 먼저 본 다음에 이것을 찾으러 빠르게 독해합니다. 빠르게 독해하던 중 특정 단락 A가 나오면 A 부분 읽고 나서 바로 문제로 가시고요. 특정 문장 기억이 있으면 기억 독해하고 나서
바로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나면 감상 문제도 중간에 지워갈 수 있고 특정 단락도 다 끝났고 독해가 다 끝나면 문제가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서술 방식 문제는 역시 마지막 다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죠. 우리 체인호 수업을 들으면 우리 서술 방식 같은 문제는 보기랑 줄거리로 대부분 다 끝냅니다. 자, 그 다음 독서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독서 영역은 간단합니다. 문학은 보기나 선택지가 중요하고요. 독서는 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지문 독해를 하다가 특정 단락 가독해가 끝나면 바로 가고요. 기억, 문장을 물었으면 그 단락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순서는 문학과 독서가 반대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영역별 시간 지배법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만 잘 보시면 내가 EBS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보기나 선택지라는 설명문 아주 자세히 풀어준 이 핵심을 기준으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정말 보기 기준에서 얘가 벗어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문학을 최소 25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비법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한번 자 9월 모의사 전에 연습을 해보시고 9월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학을 보기를 먼저 보지 않고 푸는 친구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메타포,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그걸 해석할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학이 수능 시험 문제로 올라오면서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어야 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만 시험이라는 성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공부는 사실 EBS 밑줄 주고 뜻풀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왜 안 보는 것일까요? 문학은 이 방법대로 하면 시간도 줄고 이제 문학은 알쏭달쏭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기로부터 범주 안에 있으면 맞는 거고 벗어나면 무조건 틀린 거기 때문에 아주 명쾌해지는 겁니다.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로 자 대부분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서 지문을 빠르게 읽고 문제 푸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잘못된 방법이죠. 독서 영역에서 지문이 문학으로 말하면 보기 조건이에요. 지문 속에서만 정답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만 그 안에 있는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읽는 것을 천천히 하고 문제 풀이는 빠르게 해야 됩니다. 지문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독해를 했다면 문제는 알아서 빨리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 지문 읽기에 훨씬 많이 자 영역별 우리가 시간 배분법인데요. 문학은 제 수업을 들었다라면 20분에서 25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학 여러분들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20분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연습을 통해 가지고 30분은 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독서는 그렇다면 40분에서 45분이죠. 문학을 25분 소요했다면 독서는 만약에 40분을 쓰면은 화작 원매는 15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학을 먼저 풀어서 25분 걸렸다. 그럼 화작 원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40분이 걸렸다. 자, 독서는 40분 남은 거니까 40분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문학을 연습을 많이 해서 문학을 20분으로 온다면 이제 독서를 45분까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간 배분할 때 문학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통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풀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요즘 주역
사주 팔자 관상 뭐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저의 11번째 철학책이 주역에 관한 책인데요. 자, 그 주역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 100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장에서 100의 실력을 발휘한 것을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평상시 90인데 100이 되는 것을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평상시 90인데 시험장에서 100이 나오면 그건 오히려 악을 불러올 것이다. 화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시험장에서 100을 발휘하려면 여러분의 실력은 150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9월 모의사 전까지 약 3등급의 수준인데 시험을 볼 때 내가 1등급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시험을 보면 오히려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3등급이라면 두 짐은 날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3등급으로 내가 3등급 정도를 맞추고 나머지 두 달도 공부해서 수능날 2등급으로 갈 거야. 지금 수준에 맞춰 시험을 보면 내가 편안하게 풀었더니 정말 두 짐은 날린다고 생각하고 풀었더니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한 짐을 더 풀었네? 그랬더니 1등급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을 때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지문 정도는 버리기. 내가 100점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은 한 지문 정도 버리지 뭐. 한 지문 버려도 뭐. 특히 어려운 지문 버려도 나는 1등급이 될 수 있어.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한 지문 버리는 15분 비문학 15분짜리를 다른 영역에 편안히 꼼꼼히 쓴다면 나는 내가 푼 문제를 담아줌으로써 내가 1등급이 될 수 있겠네. 한 지문을 버린다고 해서 통째로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죠. 한 지문이 남았을 때도 몇 분이 남았든 간에 풀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문제만 보고 풀 수 있는 것들, 부분 부분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의외로 버린 지문에서도 절반 정도를 맞는다면 아주 높은 1등급이 될 수 있겠죠. 3번 넘어가기. 넘어가기는 뭐냐면요. 내가 평상시 자신 있는 지문인데 오늘 안 읽히네? 그렇다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순간 자신 있는 지문들 내가 나머지 쉬운 지문들을 못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은 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때 와서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읽고 눈에 안 들어온 지문들은 또 읽어도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넘어가시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어려울 거야 라고 마인드를 계속 되씹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눈 감기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데 체이노 논리대로라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집착하지 마. 독서라면 전체적인 틀을, 거시적인 것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 문학이라는 건 보기에서 철저히 기준을 잡아야 되고 답이 안 보일수록 다른 선택지를 봐야 돼. 라는 것들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그런 것들이 어딘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문장 하나하나에 뜻풀이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눈을 감으세요. 1분 정도 눈을 감고 야, 내가 너무 지금 세부적인 거, 미시적인 거에 집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안 보여. 그럼 시험지와 조금 거리를 두고 눈을 감은 다음에 그래, 체노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마인드 컨트롤, 논리, 기본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야, 1분 1초가 지금 귀한데 1분이나 눈을 감아? 그런 친구들은 이 비법이 전혀 먹히지 않겠죠. 내가 1분이라도 눈을 감아서 마인드를 다시 되새겼다면 그 이후 문제들은 논리적으로 기본 원리대로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매달리면 그 긴장감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놓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9평 대비 시간 지배법과 마음 통제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9월 모평에서 꼭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